구제역 발생지 주변 농장을 조사해 봤더니 절반 이상에서 기준치에 턱없이 모자란 항체 형성률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들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군의 축사 밀집 지역. 충청북도가 반경 500m 한우와 유구 농장에서 16마리씩 혈청을 채취해 항체가 있는지 검사했습니다. 9개 농장 가운데 6곳이 기준치인 80%에 모자랐습니다. 평균 항체 형성률은 54.4%에 불과했습니다. 반경 3km 이내 젖소 농장 11곳을 조사해보니 역시 5곳이 기준치에 모자랐고 항체 형성률은 73%에 그쳤습니다. 이들 농가 가운데는 항체가 전혀 생기지 않은 곳도 두 군데나 있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보다 턱없이 낮은 것은 100%에 가까웠던 기존의 표본 검사가 엉터리였다는 뜻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전체 소 가운데 0.5%인 1,100여 마리만 표본 조사를 했고 이 가운데 기준치보다 낮아 적발된 농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많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 시인을 하고 개선 작업을 많이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에도 건의도 많이 드리고. 항체 형성률이 낮은 4개 농가, 한우와 젖소 183마리는 매몰 처분되고 농가는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모든 젖소 농가로 항체 검사를 확대하고 한우와 유구 농가는 수의사나 공무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추가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